안녕하세요, 가루씨예요. 이제 꼬막이 제철이 되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꼬막벌 제대로 빼는 방법과 쫄깃 탱탱하게 삶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. 먼저 꼬막은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걸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물과 소금을 넣고 살짝 끓여주세요. 그 다음 여기에 꼬막을 넣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기다려주면 되는데,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수저를 넣는 거예요. 이 수저를 넣음으로 인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뻘을 더 잘 토해낸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다 이렇게 어두운 바닥 환경을 내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덮어주면 더 완벽하겠죠? 어때요? 이게 뻘이 많이 나오고 또 꼬막들이 살아 숨쉰이라고 이렇게 입이 벌려진 게 보이시죠? 이제 뻘 빼기는 끝인데 조금 지저분하니까 체에 한번 받쳐준 다음 흐른 물에 깨끗이 씻어주도록 할게요. 또 여기서 맛있게 삶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몇 번 까불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벌려있던 이 조개 여기 꼬막 입이 확 다물어들면서 더 나중에 삶을 때 쫄깃 탱탱해진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부글부글 끓는 물에 꼬막을 넣고 끓여주도록 할게요. 이때 한쪽 방향으로 절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.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 절여서 나중에 깠을 때 예쁘기도 하고 또 토해낸 이물질들이 다시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또 너무 많이 또 삶으면 또 질겨있고 맛없어지니까 네다섯 개 입을 벌렸을 때 체에 받쳐주는 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랍니다. 이제 꼬막과 잘 어울리는 양념장을 두 가지 만들어 볼까요? 간장 그리고 담백하게 먹는 쪽에는 참기름하고 통깨만 넣어주세요. 또 매콤하게 즐기고 싶은 쪽에는 고춧가루, 잘게 다진 홍고추와 쪽파,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잘 섞어주면 되겠죠? 이제 꼬막을 깔 때는 이 이음새 부분에 숟가락을 넣고 살짝 비틀어주시면 잘 까진답니다. 어때요? 쫄깃탱탱하게 정말 잘 삶아졌죠? 이거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장을 끼얹으면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. 여러분도 제철 꼬막 쫄깃탱탱하게 삶아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!